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통해 아름답고 진실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대방산책, 이 시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법정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이제 법정 스님께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라는 질문이 담긴 편지를 법정 스님한테 주셨는데 법정 스님께서 그 편지의 답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끝였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버리십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 얘기를 듣어봅시다. 하두선이나 간법을 하건 고리심을 바라지 않고서는 자기 한번 깨달음을 위해서 앉아있다면 그는 간법을든 하두선이든 그것은 소승선이다. 그러므로 최상승선과 소승선의 갈림길은 하두선이나 간법이 아닌 발버리십니다. 발버리십니다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견성을 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대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수행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참구하여 어떻게 해야하느냐 달린 것을 명심해라 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단순 소박, 순박함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사들의 말씀이나 문답이 참구의 극치인 하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날처럼 복잡, 다양, 거칠, 소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몰입하는 수행법이 보다 적합한 것이라고 했다. 간법은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살피는 일이다.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살피는, 다시 말하면 흐름을 따르지 말고 그 흐름을 살피는 주인이 되라 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가르침, 이와 같은 가르침은 염처경에서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을 했다고 법정스님 말합니다. 선법은 처음으로 중국에 전한 달마스님께서는 간심일법, 총섭재행, 마음을 살피는 이 한 가지 일이 삶 전체를 이끌게 된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달마 스님께서 간법을 몸소 닦고 가르쳤잖아요. 그때는 하두선이 나오기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하두선을 닦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소승선자로 치면서 최상승법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부처님과 옛 조사들은 본래 성불이라고 했다. 우리가 애써 정진을 하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를 본증 묘수라고 했다. 왜냐하면 닦지 않으면 더럽히지기 때문이다. 깨닫기 위해서 닦는 것과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진한다는 입장은 그 방향이 아주 다르다. 그 어떤 말씀에도 속지 말고 몸서 체험하고 스스로 확인하면서 그윽한 삼매의 꽃을 피우기를 바란다 했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간법이니 하두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발버리심이 돼야 한다. 무상을 느끼고 발버리심이 돼야 이 하두나 간법에 들어갈 수가 있다. 법정스님 말씀입니다. 특히나 깨닫기 위해 정진하는 것과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 정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본래 말씀. 본래 성불이잖아요. 본래 성불.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깨닫지 않으면 더럽혀지니까. 그것도 강조하셨죠. 그 말씀까지 이제 듣고요. 계속해서 제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법정 스님께서 젊은 시절 불교사전 편찬을 비롯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 쉽고 대중적으로 전하셨는데요. 그 인연의 시작을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인연의 시작은 결국에는 운원 스님과 만남이지요. 법정 스님께서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해인사 가늠 전 소소방 시절이 있었는데 운원 스님께서 통도사에서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마침 불교사전을 만드는데 하주보살이, 희주보살이 나타났다고. 통도사에서 같이 이 불교사전을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냐고 이렇게 편지가. 그래서 법정스님은 기꺼이 허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60년대 초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사전이 출간할 때까지 편찬 일을 거들었다고 그래요. 4.19와 5.16을 통도사에서 함께 했다고 그래요. 그래 법정스님은 운어노사와의 인연으로 언고지 칸을 메우는 업이 지속됐다 했다. 그때 이제 운어선생님께서는 동국대학교 역계원장이 되자 취임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운어선생님 다시 부른 거예요. 그때 산을 떠나, 법정스님 산을 떠나 봉은사 달해원 거주하면서 군사독재 격동기를 함께했다. 장준하 함석헌 선생을 가까이 하면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유신철폐 개헌운동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당시 어용화된 불교 종단에서는 법정스님을 무슨 복인자처럼 취급했다고 한다. 기관은 항상 상주했고 감시하고 걸핏하면 경찰서로 연행을 했잖아요. 네. 정보부로 연행을 했고. 네네. 괴로웠다고 그래요, 법정스님. 아, 참 힘든 시절을. 그래서 이제 75년인가 인혁당 사건으로 한 무리의 반정부 인사가 구속되어 재판을 해보고 재판을 해보고 하게 되죠. 네. 그때 군사 독재자들은 재판을 사형을 언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8명 전원을 사형을 집행해버리잖아요. 아, 참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그래서 법정심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일로 법정심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명색 출가 수행자로서 마음의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는다는 일 또한 자책이 되었다고 한다. 무슨 운동이든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이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언이치로 돌아가 무엇 때문에 내가 추가했는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격동기에 봉사 살다 보니까 군사독재를 하면서 그 8명을 사형을 그 다음날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증오심, 적개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출가했는가. 그러면서 1975년 10월 제 출가의 각오로 미련 없이 서울을 떠나 송강사로 돌아왔지요. 아, 다시 산으로 가셨군요. 네, 그렇죠. 네. 조계산에 돌아와 중노릇을 익히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지켜보면서 눈을 맑히고 숨결을 고르면서 지냈다고. 중노릇이죠 이게. 그때 한결같이 존경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유하고 고뇌했다고 한다. 네. 사랑과 자비는 종교만의 전유물이 일 수 없다고 했다. 일상의 이웃과 관계 속에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마음씨가 교류될 때 세상은 비로소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고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스님이 송광사 불이람 시대가 되죠. 75년도부터 해서 92년도까지. 그러셨군요. 이 법정 스님께서 좀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 주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에는 이제 그 성공 스님하고 희봉 스님,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들인데, 네. 예, 먼저 그 치봉 스님에 대해서 법정 스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이 치봉 스님은 그 송강사의 주지를 1940년도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세 번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또 치봉 스님은 당시에 그 일본 임제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그 송강사도 비구 대처가 이렇게 정하전이니까. 그런데 대처승 쪽에 대표가 치봉 스님이었어요. 그러나 치봉 스님이라든가 그 성공 스님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사찰은 불교 정화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대립이 심했잖아요. 비구와 대처가 심했는데 치봉 스님이 송광사는 앞장서서 구산 스님이나 효봉 스님을,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조석이네. 수행 가풍이 송강사에서 만들어진다 하면서 대환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송강사만이 그런 대처 비구에 잡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치봉 스님은 굉장히 그 대단했던 분이 뭐냐면 만년에 넌링사츠 하나하고 승복 한 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자들이 빨래를 할 때면 옷을 활짝 벗고 골방에 계시다가 빨래가 끝나면 그거 입고 나오시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단벌로. 응, 단벌로. 그리고 주지할 때도 예를 들어서 주지할 때 여비를 사료에 드리면 꼭 그것을 쓰고 남으면 단돈 10원이라도 다시 사중에 돌려주고. 그리고 이건 책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정말 청빙하셨군요. 그 상자들을 쉽게 말해서 상자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송강사에 불이 안 들어왔을 때도 사중의 기름과 그 개인 기름이 호롱불이 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9시 넘어서 책을 본다든가 뭘 할 때는 사중의 호롱불을 끄고 개인이 사온 그걸 호롱불을 켰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다룰 때도 원주신에서 생강 한 뿌리 가져오면은 이건 사중에서 가졌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다시 채워놓으시고. 그러니까 공사가 굉장히 분명하고 네. 겨울이 청정하고 오늘의 송강사를 복원하는데 치봉 스님의 신신과 원리 또 구사스님을 모시는데 일가견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스님 오늘 이 법정 스님께서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책에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치봉로 스님에 대한 이 말씀까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정갈해진다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대방 산책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의 말씀 청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